좀 미쳤어요.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리뷰가 4,600개. 진짜 니트 맛집인 것 같아요. 핑크 진짜 너무 러블리. XX 스몰까지 나와요. 이거 팬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따뜻하지? 완전 좋지. 아, 멜란지 그레이? 예쁜데? 이 뽀용뽀용한 색감이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완전 형광등 컬러라서 착장 무늬 같은 것도 많이 오는 귀엽잖아. 원하시는 핏으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36만 장? 나만 이거 혹시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그재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그재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가지고 미리 위시리스트 장바구니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그재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직책 블랙프라이데이 20일 월요일 0시 오픈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카운트다운도 하고 있고요.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라이브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쇼핑몰들이 할인을 할 건지 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위시리스트 장바구니 템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막 이런 거를 살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또 엄청난 팔랑귀잖아요. 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우리 카롱이들이 같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언니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면서 추천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지 말지 결정하러 지그재그 어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어웨어부터 볼게요. 니어웨어는 제가 또 많이 구매하는 쇼핑몰이거든요. 소소하게 뽀용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기본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언유절리 아우프 플라니트. 요거는 지금 11가지 컬러가 있어서 컬러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물이 20%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보온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완전 겨울 니트예요. 사실 이게 폴라가 좀 두툼하게 올라오는 거고 약간 품이 크다 보니까 밑에를 어떻게 코디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부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컬러가 뭐 스카이 민트, 더스티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색다른 색감들도 있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저는 이 브라운? 아니면 차콜?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살짝 보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니트를 좀 찾게 되는데 기본 니트긴 한데 이게 색감이 좀 미쳤어요. 그린 계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이 민트? 이 소프트 민트가 저를 너무 유혹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이게 또 후기가 되게 많아요. 2000개나 되는데 이거 후기를 또 보니까 이 바닐라나 베이비 핑크는 밝은 컬러잖아요. 이게 살짝 뭔가 소재감이 퀄리티가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딥핑크가 핑크라서 좀 좋긴 한데 이 컬러만 봤을 때는 살짝 갈웜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살짝 담아놓는 걸로.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민트 컬러의 가디건을 보고 또 꽂혔어요. 제가 진짜 그린 계열, 민트 계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색감이 아주 파스텔 톤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고 얇은 이너 같은 거 받쳐입고 위에다가 입어줘도 이 뽀용뽀용한 색감이 되게 잘 보일 것 같단 말이죠. 이 민트랑 화이트 팬츠 코디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또 핑크보다는 민트야. 소라 컬러라고 하네요. 이 소라 컬러를 살포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말고는 크림이랑 소라가 약간 합사가 되어 있네요. 오 예쁘다. 일단 소라 한번 슬쩍. 핑크는 품절이네? 두 개 남았대. 일단은 담아놓고 그리고 이 폴라티는 완전 기본. 기본템으로 겨울철에 밑에 받쳐입기 괜찮은 티인 것 같은데요. 긴 목은 이 목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제가 또 이것들을 또 여러 개를 봤잖아요, 쇼핑몰들을. 폴리 62, 레이온 34, 스판 4. 이게 약간 얇아 보이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것들 중에서 이런 기본템인데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좀 더 피치기모나 따뜻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요건 일단 보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업. 이 블랙업도 제가 많이 구매를 하는 쇼핑몰이긴 한데요. 요건 워낙 유명하기는 하죠? 이렇게 하울 보여드리면 되게 인기도 많고 다른 착장 무늬 같은 것도 많이 오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힙한 재질의 그런 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지가 또 유명하다 보니까 핏이 예뻐가지고 여기서 팬츠를 몇 개 성공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비엔트 기모 와이드 밴딩 팬츠 요것도 굉장히 따스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기본 핏인 거 치고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아. 그리고 여기 밴딩 쪽에 쭈글쭈글하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지만,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기장감이 이런 것도 예쁜 것 같단 말이지. 요거 일단은 고민. 이번에 제가 담아보려고 했던 것들은 요 슬랙스. 제가 슬랙스, 좀 두툼한 슬랙스 겨울용 그 일자 핏 버전이 있거든요. 약간 다른 핏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텐션 스트레이트 롱 슬랙스 기모 버전, 텐션 슬림 부츠컷 롱 슬랙스 기모 버전, 텐션 슬림 부츠컷 롱 슬랙스 기모 버전, 요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한번 사볼까 하거든요. 제가 부츠컷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허벅지가 딱 붙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요 세미 부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기모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두툼하고 따스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에 핏 가이드를 보시면 스트레이트 롱, 턱 와이드 롱, 세미 부츠 컷 롱, 슬림 부츠 컷 롱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핏으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블랙으로 하나 사보고 싶네요. 아마 저는 숏을 사야 될 것 같고, 스몰 사이즈 블랙 스몰 숏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렌치 오브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 제 취향의 그런 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먼저 이 스테이 올 부클 크롭 겨울 숏 자켓. 제가 웬만하면 아우터는 이런 쇼핑몰보다는 조금 브랜드 쪽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겨울 오시면 소재나 이런 퀄리티가 브랜드가 조금 더 비싼 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브랜드 쪽을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근데 요거는 너무 귀엽단 말이지. 요건 딱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뽐뽀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울 70에 폴리 30. 그리고 이게 털빠짐이 조금 있고 기장이 진짜 크롭이라고 해요. 완전 추운 날에는 입지 못하겠지만, 근데 귀엽잖아. 사실 이런 거는, 이런 귀여운 느낌은 아이보리가 겨울철에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룩인데, 요거 일단 고민. 아이보리 버터. 어? 잠시만, 민트도 있네? 아, 근데 민트랑 블랙보다는 아이보리 버터 중에 고민. 그리고 케이트 브이넥 퍼프 울 크롭 겨울 반팔 니트. 요거 자체 제작 제품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브이넥이나 이렇게 좀 많이 파져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제 체형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여기 퍼프가 살짝 들어가 있어줘가지고 귀여움도 살려주고, 울이 5%밖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치만 귀엽잖아? 요 네이비도 괜찮다. 근데 요 딱 요 코디, 요 언니가 입으신 요 그레이랑 이 밑에 다크한 하의를 매치를 해가지고 하신 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보리보다는 멜란지 그레이나 네이비. 아, 멜란지 그레이 예쁜데? 네이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요것도 멜란지 그레이가 맞는 것 같고. 또 유용하게 입기에 이 멜란지 그레이가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담아놓을게요. 그리고 또 반팔 니트. 아, 이번 겨울에 반팔 니트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니트는 딱 보시기만 하셔도 알겠지만 색감이 되게 예쁜 그런 니트입니다. 연말 파티하면 안에 뭐 이렇게 좀 껴있고 얘 있고 위에 계속 겉옷 입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핑크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는 크림, 뭐 브릭 이런 것보다는 블루 나쁘지 않지만 핑크. 핑크다. 핑크 진짜 너무 러블리해. 색감이 이렇게 다른 뽀용뽀용한 다른 색사들이 섞여있는 게 정말 귀엽고 컬러감이 오묘하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아이스크림 토핑 같고 그러지 않아요? 크림도 보다 보니까 매력있네. 하지만 이거는 핑크. 이거는 기본 니트인데 지금 일단 하트를 눌러놓긴 했었거든요. 이것도 후기가 많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라이트 블루 예쁜데? 목이 나름 좀 시원하게 파져있는 형태여서 부한 느낌을 좀 덜어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보정발도 있을 것 같아요. 후기를 보자. 칭찬해주셨대. 후기들이 좋아. 핏이 좀 애매하다는 것도 있네요. 아이보리는 조금 누렇다고 하는 후기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할이 조금 더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프렌치 오브에서만 엄청 많이 담아놨어.
요거 반지법 니트.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블랙업에서 핑크색 반지법 니트를 샀었거든요. 그걸 입을 때마다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진짜 너무 잘 입어가지고 보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할 텐데 새로운 아이를 담으면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또 요 핑크를 구매하고 싶어요. 핑크가 딱 색감이 봄원 브라이트 완전 형광등 컬러 라서 얘를 담고 싶은데 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옷을 계속 입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번 크림으로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핑크 진짜 색감 예쁘다. 아 아니네. 이게 저는 지퍼가 하트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모델분의 목걸이네? 이거 하트였으면 더 귀엽겠다. 근데 또 어디서 만드는 거 아니야? 진짜 따뜻해요. 진짜 추천. 아 진짜 어떡해요. 프렌치 오브가 진짜 니트 맛집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아까 담은 그 반팔 니트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아무래도 나는 이런 합사를 좋아하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이런 파스텔 톤 뽀용뽀용한 느낌 어떻게 지나쳐. 그리고 아이보리가 무난하게 예쁜 것 같아서 얘는 아이보리로 하나 쓱 담아놓고 보겠습니다. 아 진짜 프렌치 오브 니트 맛집인가 봐요. 나 지금 니트를 몇 개를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요거. 요거 팬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자체 제작 상품인데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봄, 가을에 안 보고 왜 지금 봤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면 코튼 백이어서 봄, 가을에 어울릴만한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이게 핏도 되게 예쁘고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이거 보정발일까요? 제가 아직 프렌치 오브에서 구매한 적은 없는데 프렌치 오브에서 구매하셨던 분들 아 이거 그대로일까요? 너무 예쁜데? 사진 너무 잘 찍으신다. 근데 일단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번에 핑크 팬츠에 꽂혀가지고 여러 개를 남아놨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크림치즈 마켓. 요것도 되게 오랜 시간 1위 상위권에 있었던 그런 쇼핑몰이고 여기는 늘 이 쇼핑몰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뽐뿌가 많이 와요. 근데 후기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후기들이 항상 좀 별로였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쇼핑몰이거든요. 요거 아까 봤던 그 기본 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 조금 더 한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원단이죠. 그리고 기본템인데 원뿔원 두 장 구매하면 할인을 더 해준다? 이러면은 기본템으로 아이보리 블랙 담을만 하지. 비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하이넥이 아니어가지고 또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린도 나쁘지 않다. 핑크는 베이지 한번 담아볼 만한데요. 요거 원뿔원 말고 그냥 일반으로 담을게요. 일반 담으려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른 것들에 약간 혹하고 있는데 아 근데 가격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도 핑크 팬츠. 그리고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요게 융기모가 들어가 있대요. 융기모면은 진짜 완전 따뜻하지. 완전 좋지. 쭈리 형식처럼 여기가 약간 셔링이 잡혀있는데 요것도 좀 특징인 것 같고 이 전체적인 핏이나 실루엣 같은 걸로 봤을 때에는 뭔가 이걸 입고서 꾸미고 나간다기보다는 진짜 동네 산책룩?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요. 꾸미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쓱쓱 입고 나가는 거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 다크 그레이 괜찮지 않을까. 네이비는 그냥 그런 것 같고 연그레이 약간 너무 수면바지 같고 그리고 후기 보니까 아이보리는 여기 바지 주머니가 좀 잘 비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패스. 카키 브라운 저는 그냥 브라운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그레이로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미니포에 구경 좀 한번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마른 사람들 그리고 키장녀들을 위한 쇼핑몰이에요. 근데 저렴해서 그런지 오래 입을만한 그런 질은 아니고 한 발레코어 한 10대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쇼핑몰? 핑크 코듀로이 오버핏 팬츠. 이거 메이드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확실히 이 미니포에는 XX스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마르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쇼핑몰이라는 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핑크 팬츠도 굉장히 잘 뽑혔어요. 근데 약간 후기들 보니까 살짝 좀 우는 느낌이 있고 핑크 컬러가 살짝 더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고민 조금 해보고 그리고 원로그 여기도 진짜 늘 세일하는 것 같거든요.
세일 많이 해가지고 알게 된 쇼핑몰인데 여기가 키 큰 여분들을 위한 쇼핑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 여기도 무드가 참 데일리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담아봤거든요. 일단 요거 어텀 핀턱 슬랙스. 어텀? 아니야, 어텀 아닌데? 이거 유명한 거가 맞긴 한데 아, 제가 담아놨던 거 윈터인데요? 여기다 윈터 핀턱 슬랙스. 아, 이게 슬랙스가 많아서 그런지 36만 장 돌파가 누적 판매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36만 장? 나만 이거 혹시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원로그 슬랙스 다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모카 브라운이나 베이지 정도는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볍고 얇은 피치 기모 안감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보온성이 뛰어난 융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따뜻할 것 같고, 네,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미니에서도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숏기장에서도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제가 키 큰 여들을 위한 쇼핑몰이어서 살짝 꺼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서도 총장을 보시면 제가 구매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160이기 때문에 숏기장 정도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베이지랑 모카 브라운. 일단 모카 브라운 같은 거는 제가 한번 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숏기장 품절? 일단은 제 입고 알림 신청해볼게요. 뭐야, 인기 너무 많잖아. 그리고 또 팬츠, 이 밀턴 골든 팬츠. 아, 요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핑크 팬츠에 꽂혔잖아요? 아, 이게 근데 리뷰를 봤더니 160도 기장이 길어가지고 수선해서 입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또 기장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있지는 않아요. 제가 산 다음에 이 숏기장 스몰을 살 텐데 일단 살짝 정리를 해보면 크림치즈마켓은 윤기모에다가 약간 트레이닝 느낌이어서 한겨울에 가볍게 밖에 나갈 때 요럴 때 이제 휘뚤마뚤 산책룩 느낌? 원로그는 이제 기장이 조금 길다는 후기가 있고 그치만 이제 컬러감도 예쁘고 모델 컷이 너무 예쁘고 코듀로이니까 겨울 팬츠로도 괜찮고 미니포에는 또 키장녀를 위한 쇼핑몰인 반면에 이 퀄리티가 질이 복불복인 게 많아가지고 살짝 걱정스. 그리고 프렌치 오븐은 일반 면바지여서 제일 겨울철에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핏이나 색감은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 한여름이나 한겨울 빼고는 이렇게 잘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 제품이지만 아,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아, 고민이 되네요. 아, 저 진짜 뭐 사야 될까요? 그리고 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막 하니까 구경을 하다가 방금 또 슬쩍 담았는데 베니토 구경을 조금 해봤어요. 베니토도 저랑 좀 잘 맞는 쇼핑몰이거든요.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 직장인 룩? 어울리는 그런 쇼핑몰인데 여기에 이 쫀득 롱다리 슬림 부츠컷 팬츠 이것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팬츠 핏이 예뻐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말라 보인다고 기본 버전도 있고 밍크 버전도 있고 그리고 숏, 기본, 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넓을 것 같고요. 이제 부츠컷이기 때문에 비교할 군은 블랙업이 되겠죠? 이거 봐, 리뷰가 4,600개 가 넘어요. 다리를 보정해주는 느낌이 든대요. 밍크 기모? 요거 약간 탐나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낑겨 보일까요? 핏이? 일단 제가 구매해야 되는 사이즈는 알겠거든요. 근데 기본이랑 밍크는 후기를 조금 더 참고를 해볼게요. 스탠다드 스몰로 해놓고 장바구니 일단 담아놓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 하프넥 티가 울 28%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민 중입니다. 아까 그 기본 티들이랑 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비교를 해보려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아이보리가 아니라 멜란지, 모카, 살몬 핑크, 초코 브라운 얘네들이 다 컬러감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멜란지, 모카가 뭔가 무드가 있을 것 같아서 멜란지, 모카로 하나 담아놓겠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장바구니 여러 개를 담아놨거든요, 지금. 그중에서 이제 제낄 거 제끼고 할인율도 참고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볼게요. 이제 불프 기간 동안 얼만큼 할인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조금 더 땡길지도? 일단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결정을 해주시고 컬러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이 불프 기간 때 막 구매를 해가지고 후기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할게요. 의견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댓글로 많은 소통합시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